안녕하세요, 웨드 셰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올류 카니발 신모델 침상을 완성을 하였습니다. 신모델 침상 이름은 낚시형 침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스타렉스와 스타리아도 낚시형 침상이 있죠. 이 침상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는 여기서부터 여기쯤에서 막혔었는데 지금은 끝에서 끝까지 풀로 갑니다. 풀로 가기 때문에 기른 제품도 수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낚싯대, 뭐 파라솔, 기른 제품을 쭉쭉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리프트 테이블이 지금 두 개가 길게 올라가는데 예전에는 이제 하나로 올라갔었거든요. 한번 내려봐 주세요, 한쪽에. 이제 한쪽을 내리게 되면은 저쪽만, 이제 한쪽만 쓰실 수가 있고요. 두 쪽을 올리게 되면은 두 개가 길게 연결이 돼서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류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뒤가 여기가 수납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뚜껑을 이렇게 열게 되면은 이 밑에다가 이제 짐을 넣고 이제 수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이쪽 면에도 이렇게 뚜껑을 열게 되면은 밑에 공간과 이제 연결이 돼서 통로가 생겨서 짐을 놓고 수납하기가 편리하게끔 이렇게 이쪽에도 이렇게 짐을 놓고 뺄 수 있게끔 만들어드렸습니다. 낚시형 침상은 짐을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고 위에서 이렇게 수납도 하고 꺼낼 수도 있고 뒤에서도 문을 열어서 이제 꺼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요. 이제 문을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이렇게 닫고요. 이쪽도 이렇게 닫고요. 그리고 가운데 뚜껑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냥 뚜껑 한번 올려주세요. 예, 뚜껑을 올리면은 깔끔한 침상이 되고요. 뒤에도 한번 닫아주세요. 이렇게 뒤에 문을 마감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끔한 침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나무는 자작나무 SBB 등급을 사용을 하였고요. 저희 자작나무 SBB 등급은 러시아 자작나무를 사용을 하였고 러시아 자작나무 SBB 등급은 친환경 자작나무입니다. 참고로 중국 자작나무 그런 거는 친환경이 아니에요. 저희는 가격은 착하게 가지만 품질만큼은 최고로 고급으로 갑니다. 가격은 제가 제목에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낚시형 침상도 그랜드 카니발, 올뉴 카니발, 프리스모, 그리고 로디우스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